2위가 되고요. 이번에 5번 네. 천송이. 자, 하지만 국가대표 천송이 선수가 이제 오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어제 개인종합 금메달 땄었죠 이미? 네, 맞습니다. 고등부에서 지금 1학년이지만 네. 올라오면서 수린 언니를 제치고 지금 1위, 개인종합 1위를 했던 선수이죠. 네. 네 종목 모두 1위를 했어요. 그렇죠. 예. 지난 작년에 있었던 해장배 대회에서도 개인종합 1위 중등부에서 했었고요. 그때 중등부였고요. 중학교 네. 3학년 때. 이 선수 올해 패사로 월드컵 시리즈에도 참가를 했고요. 그렇죠. 소피아 월드컵 시리즈에도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한 바 있습니다. 네. 체형이 이제 서구 체형이라고 그러죠, 우리 천성희 선수가. 네, 팔다리가 길고요, 유연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서구적 체형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을 보면 네. 거의 그런 그 체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70이 되는 네.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균형이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네. 지금 나온 선수들 대부분이 다 그런 아주 좋은 그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이드 밸런스 하면서 나선형으로 돌렸고요. 네. 다시 댄스 스텝 연결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 천송이 선수한테 거는 기대도 상당히 크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왼손으로 크게 돌리기를 하면서 턴점프, 던지기까지 연결했고요. 이번에는 가지 못했네요. 예. 네. 일단 동작들이 크고 시원시원하게 느껴지죠? 마무리 지었습니다. 받는 동작도 뭐 일찌감치 벌써 가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자, 우리 천송이 선수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응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전지 훈련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카나에바 선수를 참 좋아해요. 천송이 선수가 네. 그렇게 되고 싶다. 연재 언니도 물론 지금 굉장히 존경의 대상입니다. 네. 손예진 선수는 개인적으로 이제 베소노바 선수를 좋아했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력과 아름다운 그렇죠. 그런 그 모습들을 예. 좋아했었죠. 천송이 선수는 카나에바 예 그런 스타일인 것 같네요 보니까. 카나에바 선수가 이제 기술적인 면이 아주 강한 선수죠. 네네. 수구 조작을 잘 하고요. 네. 실수만 줄일 수 있다면 네 앞으로 미래 그런 그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턴점프 하면서 네. 크게 왼손으로 던졌고요. 자, 앞서 국가대표 상비군 박서정 선수의 호프 연기는 10.4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4위가 되는데요.